인생 하면서 무엇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인생, 깨달은 그런 거를 솔직히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. 별로 할 얘기가 없는 게, 작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뭐 좋은 작품 만들고 싶고, 그 좋은 작품이라는 거를 만들면서 그냥 뭐 이렇게 만드는 게내 인생이고 내 삶이고, 그리고 그거를 좀 즐기고 싶다는 생각이 많죠. 싶다. 그래서 내 삶을 즐겨야 되잖아요. 만드는 작품도.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은 저거예요. 사실은 알면 사랑한다. 그래서 알면 사랑한다. 사랑한다. 그죠? 알면 그래서 사랑한다. 뭐든지 내가 원하는 게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면 그거를 되게 사랑하게 돼요.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런데 애니메이션은 현재 조금 더 인내가 필요하고, 조금 더이 꾸준함이 필요하고, 끈기가 필요한데, 그건 뭐 어떤 일도 다 그렇지 않나? 라고 생각을 해요. 어떤 일도 다. 끈기 있는 사람이, 인내 있는 사람이 결국은 성과물을 만드는 거고. 그리고 한 인간이 10년 동안 할수 있는 일의 양은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, 사실. 왜냐면 이건 실지 통계인데, 한 인간이 하루에 8시간, 흙을 파서, 삽으로 흙을 파서 이렇게 옮기잖아요. 하루에 8시간 노동해서 10년을 하면 설악산 하나를 옮겨요. 1700m 삼각탑을 옮기더라고요. 그 정도면 10년 동안 무엇이든지 변화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건 꼭 애니메이션뿐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10년 단위로 생각하면 10년 안에 참 많은 일들을 이렇게 해서 갈 수가 있는 거죠. 물론 저도 까먹은 한 10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지금 뭐 10년이 몇 번 안 남았잖아요, 이제. 그 10년이 또 너무 빨리 흘러더라고. 그래서 지금부터의 10년은 어떻게 살아야 돼? 어떻게 살아야 돼? 하는 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하면 그 일이 일어나더라고요. 그래서 그 일은 분명히 자기가 한 만큼 일어나는 거니까. 그래서 안 되면 삽질을 하면 헤드토픽이라도 나오는 거죠. 살살 옮기면. 그래서 인생에 삽질을 열심히 하는 것도 난 참 좋은 행동이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지금 뭐 우리 하고 있는 게 난 다 삽질이지 않나. 그리고 좋아하는 거 계속 하고, 그리고 좀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. 즐거운 마음으로 해라. 그렇죠.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우리가 이제 고뇌의 나이는 우리가 20, 30대는 막 반항하고 막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됐으면 이제 조금 인생을 즐기는 마음으로 여유 있게 이 일에 참여를 해야 될것 같아요. 그래야 그렇구나. 그런 작품이 나오고. 전 아직 고뇌의 그런 뭐 고뇌의 나이인 것 같아요. 고뇌는 이쪽이 있는 거죠. 근데 이거와 이게 같이 있어야 손바닥이니까. 근데 이제 이쪽을 드러내고 일을 하는 거죠. 이건 뭐 누구나 다 있잖아요. 이쪽 면을 많이 보고, 그리고 사람들한테 칭찬 많이 하고, 자기한테도 칭찬 많이 해주고, 그리고 자기한테. 그러면, 그리고 뭐 우리가 뭐 개개인이 너무 오바해서 내가 대단한 놈이다 이럴 건 없지만, 그래도 아유 넌 기특해, 그리고 자꾸 칭찬해주고 자기 스스로를. 그리고 이만큼 버텨왔던 것도 괜찮아. 그리고 지금부터 또 그만큼 또 가면 되는 거지 뭐. 하다 보면 자꾸 웃게 돼요. 이게 힘들 때 자꾸 웃어야 되잖아요. 웃으면 굉장히 좋은 에너지가 이게 나와요. 알겠습니다. 저도 그렇게 막 해야 될 것 같네요. 사실 나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. 다 못 봤지만 어쨌든 작업해온 과정을 보면 굉장한 뚝심의 사나이구나. 전 진짜 그거 많이 느꼈어요. 그래서 그 뚝심이 일을 하게 될 거예요. 사실. 그리고 제가 덕담을 들으러 왔네요. 저는 사실 그런 사람이 애니메이션을 해야 돼요. 그리고 그 뚝심 자체가 이렇게 앉으니까 그렇죠. 인생은 습관이 만들잖아요. 습관이. 인생은 진짜 습관이 만든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그래서 자기 습관, 나 습관에서부터 비롯되는 거니까 자꾸 필요한 게 있으면 힘이 들면 나를 고치면 돼요. 세상을 바꾸고 싶으면 나를 바꾸면 돼요. 그러면 세상이 다 바뀌어요. 그러니까 막 20년 동안 교도소 살고 왔던 사람하고 다르잖아요. 누구하고 똑같은 걸 봐도 완전히 사람은 천만이 천만색이라고 다 다르게 보거든요.
내가 바뀌면 세상이 다 바뀌고. 네. 그래서 사소한 습관에서부터 아마 인생은 다 정해지는 것 같아요. 그게 네. 어쩌면 정확하게는 내가 살면서 느꼈던 제일 큰 거였어요. 아, 내가 이런 많은 욕심들이 네. 이 일을 그르치게 만들었던 것도 있고. 욕심이. 네. 그래서 그런 걸 좀 버리고 좀 이렇게 던져버리면. 그리고 그게 불만이었을 때는 이제 습관 바꾸기를 해요. 자꾸. 습관 바꾸기. 네. 습관 바꾸기를 하면 네, 습관. 지금 하루에 뭐 한 시간을 걸어간다. 아, 습관이라는 거는 무의식 안에 있기 때문에 네. 네, 의식이 그거를 통제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. 되게 어려운 거죠. 담배 하나 끊기 진짜 어려운 거고. 네. 뭐 술 좋아하면 네, 저는 못 끊겠어요, 술을. 술 끊기? 와,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. 내 인생은 무슨 재미로 살아? 그렇죠? 그렇습니다.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, 감독님. 네. 앞으로 건강하시고 그 좋은 작품 활동 계속 뭐라고 썼지? 네. 좋은 작품 활동 기대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정정정정. 이데일 TV에 출연해 주셔서 소중한 시간 내주신 김문생 감독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도 좋은 작품 활동 기대하고 또 응원드리겠습니다. 이데일 TV는 한국에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모든 분들을 응원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